지영의 자취방에서 뒹굴거리던 지영, 세미, 하나. 아, 나만 배고픈 거냐? 아, 아니, 나도. 대박, 나도. 뭐 시켜 먹자. 아, 뭐 먹지? 오늘 같은 날에는 아무래도 그거 아니겠어? 역시 그거밖에 없지. 느낌이 딱 오잖아. 뭐야? 뭔데 또 둘이 이렇게 잘 맞냐? 그럼 오늘은 안 싸우고 한 번에 정한 거지? 우리가 언제 싸웠다 그래? 그래서 뭐 먹을 건데? 치킨! 그래, 무슨 맛으로? 치킨은 당연히 양념이지. 그럼 반반으로 시키자. 아, 잠깐만. 반반은 후라이드에 대한 예의가 아니거든. 반반이라는 거 양념 반, 간장 반뭐 이런 거 말하는 거지? 양념 반, 간장 반. 얘들아, 얘들아, 안 싸운다며. 잠깐만. 나할 말은 해야겠어. 너도 알지, 우리 잘 맞는 거. 근데 알지, 오도쯤 어긋난 거. 나는 양념치킨, 너는 후라이드. 약간의 차이가 난더 재밌어. 완전 알지, 우리 잘 맞는 거. 근데 알지, 너만이 참은 거. 바삭한 후라이드, 나 정말 좋아해. 양념은 추가로 만족 안 될까?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찰떡콩떡 맞는 우리지만, 그런 너에게도 양보할 수 없는 딱딱딱딱 바로 딱 하나. 이번엔 네가 양보해. 우리 오늘 안에 먹을 수 있는 거냐? 넌좀 빠져봐. 그래, 알았나, 고집 있는 거. 그래, 인정, 나도 꽤 고집 있어. 추가 양념으론 이제 참을 수 없어. 너만 참아왔다는 생각은 그만해. 나도 꽤 성격 더러워. 눅눅한 치킨 보면 내 속에는 불나. 그럴 거면 왜 죽여 먹는 거니?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찰떡콩떡 맞는 우리지만, 그런 너에게도 양보할 수 없는 딱딱딱딱 바로 딱 계속 이럴 거면 차라리 각자 한 마리씩은 어때? 그냥 살 테니까 둘다 시키는 대로 먹어.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찰떡콩떡 맞는 우리 둘. 그런 너에게 가면 절반은 양보할 수 있어. 전부는 아니고 딱 절반.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찰떡콩떡 맞는 너희 둘. 싸움 칼로 물매기. 다음엔 제발 난 빼줄래.